힘을 가진 크리스탈이 고대인들의 찬란한 문명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불멸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고대인들, 더 많은 크리스탈을 얻기 위해 피의 전쟁을 일으켰다. 온 세상이 피로물 중에서 크리스탈 또한 그 빛을 잃고 말았다. 오랫동안 황폐해진 땅에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이 지나 사라졌던 크리스탈이 조금씩 옛 모습을 드러냈다. 그 주변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 살아남은 자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강력한 대지의 기운을 받은 크리스탈이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흩어졌고, 빠른 속도로 대륙의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이를 생명의 크리스탈이라 불렀고, 다섯 개의 생명의 크리스탈 아래 다섯 왕국이 세워졌다. 하지만 생명의 크리스탈 파편 일부가 고대인들의 피를 흡수한 악마의 보석이 되었고, 악마의 보석과 계약한 자는 파괴의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세상은 또다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려는 자들로 넘쳤다. 다섯 왕국은 생명의 크리스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파괴의 힘에 사로잡힌 건 아니었다. 악마의 보석의 저주를 막기 위해 아칸, 우르크, 제, 타나토스, 헤스티라 다섯 왕국 영웅들의 입장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제군들, 총사령관 블루톤이다. 우리 아르칸 제국의 식민지였던 우르크는 감히 우리에게 크리스탈을 강탈해갔다. 크리스탈의 부재로 우리 힘은 많이 약해졌지만 우린 다시 찾을 것이다. 가이에르군, 후방 지원을 하고 나머진 나를 따른다. 아카인 피사다, 실력을... 저한 전투법을 알려주기 고급 전략에서도 가능하지만... 정의를 수호하고 아카인을 이제부터가 진짜 전투, 모두 집중하도록! 토미, 피트, 길을 열어! 하등한 것들, 사성 버튼은 강력한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고급 전략 버튼을 눌러봐. 토미를 선택해봐. 토미의 궁극기를 선택해봐. 이제 공격할 적을 선택해. 좋아. 고급 전략 버튼을 다시 눌러 전략을 실행해보자. 이 검에 모든 것을 걸겠어. 사령관님, 크리스탈을 발견했습니다. 피트. 네, 사령관님. 피트,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병사를 죽이는 거지? 토미, 크리스탈은 사령관님이 가져가신 거야. 그리고 목격자는 모두 사라져야 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처음부터 사령관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했구나.
크리스탈을 다오, 톰. 어서. 사령관님, 크리스탈이 없으면 아카인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녀석. 크리스탈은 있지만 토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토미를 배신으로 수배량을 내고 크리스탈을 옮겨라. 네, 사령관님. 플루톤 대장이 배신할 줄은 무사했구나, 라비! 내가 도화지 수정 조각을 사용해서 높이 쏘기! 이럴 수가... 이쪽... 도와주세요! 이번 저도 돕겠습... 어쩔 수 없지! 몬스터들이 온다! 준비해! 카메라 조작에 대해 캐릭터가 없... 손가락... 이곳에 혹시 춤을 드릴게요. 우리의 승리야! 아직 도움이 필요한가요? 저를 부대에 참가시키려면 저를 선택해주세요. 부대 배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대에 배치할 이렇게 원하는 얻은 장비를 한번 착용하려는 장비를 선택. 이건 토미가 착용해요. 잘하셨어요. 재료가 어떤 영웅을 만날 수 있을까? 마법은 연구, 연구, 또 연구입니다. 지금쯤이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야!
왠지 큰 거 하나 들어본 게 아닌가? 오늘 왠지 큰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질러봐. 무슨 말인지 알지? 마법은 연구, 연구, 또 연구입니다. 마법은 연구, 연구, 또 연구입니다. 아직 도움이 필요한가요? 마법은 연구, 연구, 또 연구입니다. 좋은 안내인과 함께라서 연열 문 게이트
승리야, 승리야!